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 주일 서머리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지금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회방질하고 겁 없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나 주의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고 새벽기도 하고 앉으면 성경을 읽고 있는데 행동으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자를 몰라서 성경을 못 읽어도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무서움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종국에는 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크리스찬은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로 나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의 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쪼개지 않습니다. 가짜는 나누고 쪼갭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하여 여러 형태로 가장합니다. 흉내를 내거나 모양을 그대로 흉내내어 진품처럼 포장하는 가짜가 있습니다. 포장지만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듯이 성도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분별이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중절모의 코수염, 어색한 옷차림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로 걸으며 많은 사람을 울고 웃겼던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찰리 채플린입니다. 어느 날 찰리 채플린이 조용한 시골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린다는 포스터가 붙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순간 장난기가 발동한 찰리 채플린은 자기 신분을 숨긴 채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평소 찰리 채플린이 자주 입는 옷으로 차려입고 코수염을 붙이고 지팡이를 짚고 그의 걸음걸이를 흉내냈습니다. 진짜 찰리 채플린 역시 자신이 평소 하던 대로 우스운 몸짓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드디어 심사 결과 발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채플린은 과연 몇 등을 했을까요? 당연히 1등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날 3등을 하였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찰리 채플린이 두 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가짜 성도는 모든 것에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성도와 달리 진짜 성도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짜 성도가 워낙에 큰 이미지를 발산하며 온 교회를 주름잡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짜 성도는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이 끝나는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는 가짜 성도의 화려함 속에 가려져 있으나 종국에는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도 그의 행실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행실이 나오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행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위장하고 속입니다. 그것이 가짜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짜 예수,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은 가짜 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짜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교회는 가짜와 진짜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품 가방과 가짜 가방은 비 오는 날에 구분된다고 합니다. 비 올 때 비 안 맞으려고 가방을 머리에 얹으면 가짜입니다. 반대로 비 올 때 가방을 품속에 넣으면 그것은 명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브랜드의 모조품을 사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모조품은 명품과 너무 똑같아서 겉으로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명품 브랜드는 그 브랜드의 모조품을 생산해내는 수많은 공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모조품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진짜 명품 브랜드가 확실히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진리인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거짓으로 비난하며 믿음이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시시한 것에는 가짜가 없고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계획의 3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중세교회가 성경에 없는 면죄부와 연옥을 주장했습니다. 구원은 고행과 행위로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대로 믿고 구원은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주장하며 일으킨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중세교회의 가짜교리, 가짜믿음을 바로잡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교리나 복음의 정통성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질되게 만들었을까요? 가짜도 문제지만 진짜가 변질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것은 이방 종교가 들어옴으로 타협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타협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타협을 하고 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속히 내어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가짜와 진짜 교회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타협을 바탕으로 믿음을 팔아먹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도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믿는 믿음의 근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닙니다. 가짜들에게 예수님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낱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니 가짜 제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로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안 바뀌면 가짜 교인이 됩니다. 가짜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신앙생활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1등을 끌어내리고 2등을 1등의 자리에 올리려고 온갖 힘을 쓰는 사람, 가짜 성도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관심을 교회 내에서 주장하려는 사람, 가짜 성도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망각하고 게을리하는 사람, 가짜 성도입니다.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당을 지어 기득권을 유지하고 행사하려는 사람, 가짜 성도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익을 취하고 인맥을 아우르려는 사람, 가짜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영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고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 물론 가짜 성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성도입니다. 가짜 성도입니다. 우리는 미스바에 모여 회개해야 합니다. 모두 다 공멸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하나님만을 살아계시는 신으로 믿어야 진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걸고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